노래하게 그 삶을 지속할 텐데 한 차원 위에서 하나님은 내다보신 거죠. 저는 못 보고 저는 내다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노로 응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벌써 3대에 걸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다.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로 응답하시고 또 기다려라, 인내로 기다려라, 지금은 때가 아니다. 때가 아니다. 그러니까 때가 왔을 때 내가 응답해주 마. 그러실 때가 있어요. 왜?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저는 바로 그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저의 계획이로 목표였어요.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그때는 박사가 취할 때죠. 1976년. 근데 그때에 제가 더군다나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로 여기는 그 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에서 절대평가 방법을 그 발견한 로버트 글레이저 교수가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이죠. 그래서 한국에서도 서울대학에서 다 여기로 그 국비장학생들을 전부 보내봅니다. 그래서 피츠버그가 한국의 이제 지도자들을 제일 많이 배출한 그런 대학입니다. 국무총리만 3명, 뭐 이 부총리들, 뭐 이 장관들 갖고 그냥 교육학부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던 저의 그 선배가 이상규 박사,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교육부 장관 하셨잖아요. 노무현 정부 때 그 교육부 장관은 김신희 장관은 저보다 후배예요. 그 이제 연세는 저보다 많아서 서울대학을 교수를 은퇴하셨지만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저보다 더 후배라. 이렇게 이런 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러면 귀할 텐데, 아이, 저는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. 실명 때문에. 그러니까 그때 또 하나님을 함께 또 이제 원망하게 되는 거죠. 하나님 여기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와서 박사까지 받았는데, 이거를 써먹을 기회를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? 기도를 했었던 때가 있어요. 그런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! 하고 한국 돌아가라고 그랬으면 저는 아들 둘 그 네 식구가 한국에 갔어요. 그러면 우리 아들 둘도 다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고3병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적응 잘 못하면 또 다시 또 미국으로 보내야 하고 말이야. 이런 그 어려움들이 이제 다 있는 거죠. 그런 어려움들이.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라. 지금은 때가 아니다. 그러고는 한국으로 가는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? 뭐 갈 수 없죠. 닫아버리니까. 그러니까는 다시 바닥에서 제가 시작합니다. 학생 비자 죽었으니까 그 비자 살리기 위해서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포스닥으로 들어오는 다시 들어가서 비자 살려요. 비자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취직을 미국에서 이제 해야 돼요. OPT 이제 1년 동안 그 이제 취직하는 그 1년 동안 훈련으로 프랙티컬 트레이닝으로 또 취직을 그 다음에는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으로 영주권을 2년 후에 딱 받고 대학교에서 취직이 되니까 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으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하나님